그걸 묶어야 돼. 오늘 용산 대첩의 일원이고 감사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우리 당원들의 절대적인 77.77%로 뽑힌 당대표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의 대한 개혁 세력들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뻑하면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사퇴하라 그러고 내려오라 그러고, 그리고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김영주 탈당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재명의 사당화가 됐다고 하고, 또 최고위원인 여러 사람들이 다 모든 게 발언을 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예. 그리고 홍영표 어저께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하는 공천이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고요? 홍영표 너나 가죽 벗겨라. 그러고 그렇게, 그거는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인정 최고위원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감히 이 당이, 민주당이 자기 하나의 당입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직을 자기 마음대로 내려놓는 거, 이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님을 몰빵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로 총선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